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놀라셨죠? 오늘은 특별히 실내에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케빈 킴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자, 오늘은 특별히 친오일 지역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집을 쇼잉시켜 드리겠는데요. 이 집은 2018년생 집이고요. 가격은 80만 불입니다. 실내 사이즈는 2950스퀘어핏, 크기는 5000스퀘어핏, 방은 4개, 화장실 4개, 그라지가 2개인 럭셔리 하우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 먼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오른편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게스트룸을 한번 보시면 퀸 사이즈 베드가 들어와도 넉넉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에 창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환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이 클라젯이 연결되어 있고요. 자, 한번 클라젯을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풀사이즈 화장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샤워 부스와 싱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굉장히 천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이렇게 실내에 있는 화장실들은 벤틸레이션이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벤틸레이션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문이 있는 화장실일 경우에는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필요 없다라는 거, 또 캘리포니아의 법이라는 걸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공간은 손님용 이 반 사이즈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샤워 부스는 없고 이렇게 변기와 이렇게 세면대만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들어오는 입구로부터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구를 지나서 주방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참 유행인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그라나이트 카운터탑이고요. 굉장히 길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침 저녁에 간단하게 식사를 한 5명, 4명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제가 설명을 또 하나 해드릴 게 뭐냐면 요즘은 이렇게 싱크가 하나의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투 싱크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넓게 원 싱크로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설거지할 때 편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 이렇게 가스 레인지에서 올라가는 이 팬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정용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요즘엔 이렇게 상업용 스타일의 굉장히 스트롱한 팬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음식을 하시다가 냄새가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설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트를 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팬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렇게 스트롱한 팬이 있어서 만약에 뭐 생선을 굽거나 고기를 구울 때 냄새가 아주 자연스럽게 빨리 빠져나가니까 여러분들 뭐 주방에서 여러 가지 요리할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렇게 약간 좀 커스터머라이징한 이런 그 캐비넷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럭셔리한 느낌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지금 짜투리 공간이 없이 굉장히 이 모서리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최소 한 4인에서 6인 가족 정도는 충분히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간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화이트 컬러 그라나이트, 그다음에 화이트 컬러 캐비넷으로 굉장히 깨끗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든 오븐이나 마이크로웨이브가 이렇게 빌트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이렇게 가스레인지 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덩그러니 밖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가구의 일부처럼 이렇게 오븐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가 이렇게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게 특징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이닝 공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방 바로 왼편으로 약간 정사각형 모양의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네모난 그 식탁을 놓기보다는 아주 이렇게 원탁의 식탁을 놓아서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했고요. 지금은 의자가 5개 정도 놓여 있는데 6명 정도는 충분히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아주 창문이 넓게 열려 있어서 채광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문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빙룸 공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새로 지어져서 기존에 있는 집들보다는 천장이 2피트 정도 이렇게 높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투톤 형식의 페인트를 칠해서 약간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집은 리빙룸과 이 주방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확 트여져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백야드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문을 전부 다 개방해 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무겁네요. 아주 이중창이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층 공간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 2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에 올라오면 특이하게도 이렇게 넓은 패밀리룸 공간이 있다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2층에 계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1층에 내려가지 않고도 편안하게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사용하시게끔 아주 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집은 이렇게 Y 컬러의 한쪽 벽면만 블루로 칠해가지고 약간 포인트를 준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기도 하지만 아주 좀 이렇게 모던한 느낌을 주는 페인트를 아주 잘 해놨다는 게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이 안방 메스터 베드룸을 소개할 텐데요. 제가 한번 누워봤습니다. 어우, 굉장히 편안하네요. 자, 이렇게 메스터 베드룸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슈퍼 킹 사이즈 베드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클라젯도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을 켜서 실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부분이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어와서 섰을 때 정말 이렇게 조그만 방 사이즈 정도의 크기예요.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또 비밀의 공간, 이렇게 메스터 베스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코지한 스타일의 우리 이 세면대가 양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욕조만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미국이 건식이기 때문에 이 인사이드로 전부 다 하수 설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뭐 물이 옆으로 흘러내리거나 문제가 될 건 전혀 걱정이 없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사이즈가 좋은지. 자, 충분히 이렇게 누웠을 때도 아주 넓은 느낌의 이 베스트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샤워부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어르신들이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있을 때 바로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 저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이 집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어가 있는 화장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드리 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충분히 세탁기와 드라이어를 설치해도 넉넉한 공간의 런드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여기도 코지한 느낌의 그런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2층의 마지막 공간, 아이들 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아이들 방을 한번 보시죠. 정사각형 모양의 방이고요. 제가 보기엔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와 있는데도 넉넉한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미국 집들은 이렇게 클라젯이 무조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클라젯이 없는 경우에는 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방입니다. 따라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방보다는 이 방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큰 아이가 써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고요. 이 방은 제가 보니까 천장에도 포인트를 주었네요. 아주 코지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해변가에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요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싱크가 두 개 연결되어 있고요. 자, 오른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변기와 베스트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여러 가지 샤워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시티 오브 치노힐에 위치해 있고요. 가격은 80만 불, 크기는 2950 스퀘어 피트, 토탈 사이즈는 5000 스퀘어 피트, 방이 4개, 화장실이 4개, 그라지가 2개인 집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좋았다 하시는 분 있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집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